얼마 전 가족들과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북적북적 대형 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 마스크 벗고 뛰노는 아이들, 야외 음악제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티스트들, 일상이 회복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며 그동안 잊고 지낸 일상의 감사함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6월에 두 번째 강서지역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을과 마음을 잇는 정서지원 플랫폼 마을기업 모나드움에서 정서지원 큐레이터 양성과정 기초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 자기 신뢰감 회복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 마을 교사, 서클 진행자, 공감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 일상을 돌보며 신뢰에 기반한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6월 17일 금요일 정오까지 신청해 주세요. 비정규 공간 B는 지역과 주민이 공유하는 생활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지향하는 협동과 연대의 공간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에서 비정규 공간 B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상영작으로 언더그라운드, 모두가 젠걸음으로 땅 위를 디딜 때 세상 아래에서 움직이는 노동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선착순 30명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강서구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하는 곳이 네 곳이나 있는데요. 강서 올림미디어 강서 FM에서 강서구 지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바라는 이야기를 제보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좁아서 불편해요. 쓰레기 투기로 냄새가 심해요. 늦은 시간 소음으로 괴로워요 등등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소소한 문제들이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강풍에 바람에 한낮에는 뜨거운 햇살로 건강이 염려되는 6월 중순입니다. 한 주간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